이상한 나라 첫 번째, 처먹고 놀면서 싸움질만 하는 거지보다 더 얕잡아 보는 나라. 세 번째, 광우병은 구경도 못했으면서도 정권을 뒤집으려고 데모하는 나라. 네 번째, 공산국가가 아닌데도 좌익이 개판치는 나라. 다섯 번째, 대통령 알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하는 나라. 여섯 번째, 우리나라를 처부수겠다고 협박하는 깡패 나라에 열심히 돈 갖다 주는 나라. 일곱 번째, 국가와 교육 이념이 다른 집단이 내 자식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쳐도 얻지 못하는 나라. 여덟 번째, 자기 멋대로 뉴스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도 책임이 없는 나라. 아홉 번째, 애비가 죽어도 3일장도 치르지 않으면서 남의 자식 여행가다 죽은 것은 1년이 넘도록 노란 리본을 달고 상주지라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나라. 열 번째, 여행가다 해상 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보상금 주는 나라. 열한 번째,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애국자이냥 떠드는 나라. 열두 번째,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영웅이 되는 나라. 열세 번째,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하는 이상한 나라. 열네 번째, 적은 돈 먹은 놈은 즉각 구속되고 큰 돈을 먹은 놈은 교도소 가는 날짜를 지가 정하는 나라. 열다섯 번째,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 이상한 나라. 아, 슬프다. 이상한 이 나라여, 어찌할꼬. 하나님 도우소서.